왜 그래? 정신 차려봐. 어? 뚜이야. 아무것도 아니야. 응? 나가! 나가란 말이야! 야,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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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. 아이고, 참. 아이고, 내 팔자야. 내가 저걸 가져서 뭘 잘못 먹었어? 아휴, 저걸 누가 데려갈지 걱정이야, 진짜. 아니, 저걸 누가 감당을 해? 광고 좀 만들려고 매장에 좀 가보려고요. 그래요? 거기 상품기에 다 끝냈지만은 현장 한 번 더 보고 뭐 빠진 거 없는지 체크도 해봐요. 네. 뭐 필요한 사항 있으면 전화로 보고 드릴게요. 오늘 저녁 오델이 승진턱 낸다고 그랬는데. 내일부터 휴가라 어디 좀 가보려고요. 에이, 그래도 잠깐이라도 들렸다 가요. 시장님도 참석하실 텐데. 그래요. 안 그럼 오대리님이 섭하죠. 우가우가에 6시까지입니다. 알았어요. 모레 9시 반요. 두 사람요. 취소하려고 하는데요. 그렇게나 많이 손해봐야 돼요? 알았어요. 제가 다시 전해드릴게요. 선배님. 제주도 여행 깨졌어요? 우리 지난달에 광고에 쓰려다만 원단 샘플 어딨어? 아, 그거요? 아, 그거 공장에 있을걸요? 선배님, 제주도 여행 왜 깨지신 거예요? 역시 남의 일에 관심 좀 끌 수 없어? 할 일이 그렇게 없어? 분명히 뭔가가 있는 게 틀림없는데. 알았어. 네 아빠 걱정 말고 너나 잘해. 알았대도? 응. 같은 남자라고 편들기는. 전화할 때마다 당신한테 뭐라고 하지 말래네. 회사 일하는 애한테 너무 그러지 말아요. 그렇게 말 잘 듣던 내 아들이 딴 얼굴이니까 그렇죠. 말 잘 들은 척 하는 거지 뭐. 뭐라고요? 30 넘은 나이에 엄마 말 너무 잘 들으면 이상한 거지. 그냥 엄마니까 봐주는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이상한 거란 얘기네? 아이, 또 왜 이러시나 마님. 난 피곤해서 쉴 테니까 마님은 먼저 들어가시세요. 그래도 되겠어요? 팔다리 멀쩡한데 뭐 가서 볼일 보시고요. 내일 퇴원할 때나 나오세요. 알았어요. 안 그래도 오후에 볼 일이 좀 있어서요. 그래요. 저녁 때 들릴게요. 네. 오늘 좀 볼 수 없을까? 어딘지 말만 해. 찾아갈 테니. 네. 거기서 뵐게요. 영준이 대학 졸업 때 보고 두 번째지? 네. 내가 왜 만나자고 했는지는 짐작하고 있을 텐데. 길게 말할 거 없겠네. 영준이하고 더 이상 만나지 마. 말기 못 알아듣니? 왜 그래야 하는데요? 너 아주 맹랑하구나.
그래? 그럼 말 나온 김에 아주 다 하자. 나 너 싫어. 너 연약한 척하면서 내 아들 후리는 새끼 그거 아주 마음에 안 들어. 절 얼마나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? 너 니네 엄마 친딸 맞잖아. 나 니네 엄마하고 사도 나기 싫어. 지금은 술집 안 해요. 노래방 하잖니, 여자들 있는. 잘못 알고 있는 거야? 그건 저도 마음에 들지 않지만 제가 어쩔 수 없는 문제예요. 그치만 전 부끄럽게 살지 않았어요. 결혼은 제가 하는 거지 저희 엄마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. 설마 날 설득할 생각은 아니지? 너 결혼하지 마. 부모가 있는 집안에선 너만 보고 오케이 하진 않을 테니까 이 정도면 알아듣겠지? 영준이가 안 떨어지면 네가 차. 정만 많지 별로 실속도 없는 애잖아. 그 정도면 더 나은 조건 남자 얼마든지 구하겠네. 알아들었지? 글쎄요. 글쎄요라니? 영준 씨 생각도 같을까요? 뭐야? 저희 결혼하는데 부모님 허락이 꼭 필요한 건 아니라고 보는데요. 어쨌든 결혼은 저희 둘이 하는 거잖아요. 잘난 척 그만해. 부모나 집안 배경이 법적인 결혼 조건도 아니고요. 아이고야, 너 지금 태도 보니 이 문제가 없다고 해도 너다.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엔 안 돼. 알았어? 내 아들 총각으로 늙혀죽어도 넌 안 돼, 절대로. 그만하세요. 뭐? 저 이런 대접 받을 이유 없거든요. 뭐야? 일하다 나와서 이만 일어나 봐야겠네요. 차값은 제가 내고 나갈게요. 야! 야! 여기 있다고 돼 있는데 왜 없다는 거예요? 광고지 만드는데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. 샘플이라 정확하게는 정리가 안 됐거든요. 제가 찾아볼 테니까 그만 가보세요. 네 얼굴.